이제는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주제가 과연 좀 약간 우리 둘한테 아니 특히 저한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저는 이제 일단 직업적으로 이제 남 얘기인가요? 과연 수험을 할 때 뭐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시험을 볼 때 과연 학원 수강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서로의 의견을 얘기해보는 저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대학생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학원 수험 교재 중에도 좋은 교재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좋은 교재가 많으니까 교재를 얼핏 보면은 나름대로 또 공부 잘하고 연대까지 왔으니까 책만 봐도 알겠지. 충분히 학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책만 보고 시작한 과목이 꽤 많았죠. 특히 형법을 처음 하면서 당시 신호진 선생님, 신호진 박사님 형법 이런 책이 너무 좋으니까 신호진 박사님 형법 이런만 봐도 난 신호진 박사님 강의 안 들어도 책이 좋으니까 책만 봐도 된다. 그래서 책만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이해를 도저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신림동에서 신호진 박사님 실강. 근데 실강인데 그때는 그 박사님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실강이지만 비디오 강의였어요. 아 여기 실강반 있고 4층은 그 옆에. 실강 그리고 뭐 5층은 비디오. 그때 대단했다 진짜. 그 엄청났어요. 실수강생이 당시에 저랑 같이 그 학원 건물에서 수업 그 수업 듣던 사람이 400명, 300명, 400명 정도 됐어요. 동시에 돌아가는 거 엄청난 거죠. 와 실강반하고 영상반 좀 쌌잖아요. 그리고 영상반 좀 싸요. 한 20% 30% 싼데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거 책이 아무리 좋아도 강의가 필요한 과목은 필요하구나. 아.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교수님은 이제 현직 강사니까. 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강의 파리처럼. 아 그러니까. 하지만 근데 솔직하게 강의파리가 여기 오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죠. 초반에는 강의 비중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혼자 책 보는 비중을 늘려라. 제가 볼 때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혼자서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도 사법시험 합격할 때 이제 책 싸주고 책고 짊어지고 대가리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한 7년 공부하고 그 다음 1차 한번 합격하고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근데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강사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의 그 정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식도 책으로 정리해 놓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미새의 마음으로 요 음식을 잘 씹어가지고 냠냠냠 한다고 팍 해가지고 입에 넣어줄까? 이제 그걸 고민해가지고 하나의 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쇼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쇼를 보여주는 거죠. 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거를 빨리 주입을 해주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훨씬 더 재밌게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뭐 두 문자 쇼까지 하고 진짜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너무 나갔나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청춘이 짧잖아요. 시간을 사는 거예요. 네,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강의를 활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것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기가 막힌 효율성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풀커리 다 강의 들어야 돼요? 풀커리 강의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강의팔인데? 강의팔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 가장 부합하도록 커리큘럼을 짜놨기 때문에 오늘 법법법에서는 과연 수험생이 강의를 꼭 들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사실 들어야 됩니다. 제가 사법시험 7법 공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형소법, 민소법 강의 아예 안 들은 거는 안 들은 게 없지. 민소법만. 민소법만. 민소법은 강의 아예 안 들었어. 나머지는 다 들었어.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공부법도 한번 논해봤고요. 오늘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예, 좋은 영상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